안녕하십니까 JB입니다. 아, 뭐 하는 거냐고요? 오늘 세차를 한번 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뭐 광고 이런 데 보면 마당 넓은 데서 가족들끼리 막 굉장히 행복한 장면으로 세차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세차를 한번 하고 세차와 또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세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제는 안 쓰고요. 간단한 물 세차 끝냈습니다. 발판은 이제 물이 좀 더 빠져야 되니까 나중에 저대로 뒀다가 갈 때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차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세차를 갑자기 왜 했냐고요? 제가 금요일이 되면 이제 주말에 비 소식이 없으면 자동 세차를 하든지 아니면 손 세차를 하든지 세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차는 제 차가 아니거든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 나오는 차를 부산에서 두 번째로 왔어요. 차는 우리가 고장 많이 난다고 하는 수입차 J4. 6개월? 한 6개월 전에 미리 기사를 보고 또 그 서울에서 전시회를 할 때 찾아가서 차도 한번 보고, 왜 이제 콩깍지가 신다고 그러죠? 신형이라고 차가 이쁘다고 3년 보증 수리에 엔진 개통은 1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을 해준다 는 게 이제 조건으로. 이제 그때 영업사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디젤 차였어요. 디젤 승용 차였는데 엔진 오일은 3만 4천 킬로미터가 되면 가르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군복무를 2년 이상을 운전을 했었거든요. 87년도에 면허를 따고 입대를 해서 그 승용차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세차나 정비나 자동차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평균 뭐 이상은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뭐 냄새라든지 또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상현상을 뭐 전혀 모르고 타지는 않는 상태고요. 군대에서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왜 그러냐, 이렇게 오래 타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신형 엔진이기 때문에 자기네 제조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무조건 3만 4천 킬로미터에 오면 된대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제 차량에 대한 정보들도 좀 듣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나와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추천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대한 많이 타도 2만 키로, 최대한 많이 타도 2만 키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들었다, 3만 4천 키로에 엔진 오일을 가르러 오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정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차량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달더라고요. 센터 수리 하시는 분들의
상술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 34,000km에 한 번씩 가서 엔진 오일을 갈았죠. 36개월까지 괜찮더라고요. 10월 1일 날 차를 받았으니까 3년 후 10월 1일이 될 때까지도 이상이 없었고 11월 달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말이나 12월 초쯤 됐는데 아무래도 엔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잡소리가 나더라고요. 수리센터에 전화를 해서 소리가 이상하다. 그리고 엔진의 경고등이 그 황색 경고등이 온다 그랬더니 12월 초에 전화를 했는데 1월 뭐 한 중순쯤 날짜를 잡더라고요. 황색 경고등은 주의해서 타면 된답니다. 적색 경고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또 탔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이제 보면 출력이 떨어지고 이게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속도 제한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 그랬어요. 그렇게 몇 주 한 3, 4주 정도를 타다가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너무 오래 간다 이게. 그래서 사설로 엔진 그 진단을 하는 장비를 갖춘 업체를 카페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다리 위에서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3차로로 가다가 엔진 시동이 꺼지는 걸 바로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우측으로 붙였죠. 공식 센터라고 하나요? 거기는 전화를 해도 지금 당장 차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를 끌고 그 이제 카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단기를 대보고 한 시간도 채 안 걸렸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한다 그러더라고요. 타이밍이 나갔다. 타이밍이 나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공식 센터에 들어왔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차를 다시 싣고 가봐야 되니 어쩌니 뭐 그래서 일단 나는 모르겠고 차는 그렇게 퍼졌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36개월이 지난 39개월이 되고 엔진은 10만 킬로를 타는 것까지 보증이었는데 13만 킬로를 탔었어요. 교묘하게 벗어나죠. 센터에다가 제가 일단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만 빨리 밝혀달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일주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타이밍 벨트 체인이 깨지면서 이제 터지면서 엔진 이제 제가 유추해 보니까 막 그 말이 엔진 블럭을 쳐가지고 엔진 블럭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엔진 블럭에 금이 가니까 이제 연료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압축이 안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죠. 얘가 이게 압축이 돼서 터져야 되는데 엔진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13만 킬로를 타고 엔진이 깨졌대요. 믿어집니까? 하여튼 그 뒤에는 그건 제 차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차 사달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지금 주중에 출퇴근하는 저 차는 제 처남 차를 빌려 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물론 제 와이프 차를 타고 있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이제 주말에는 처남이 차를 쓰니까 차를 빌려서 타는 주제에 내가 귀찮다고 세차도 안 해주고 더럽게 타고 다니면 아무리 그 착한 처남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희 처남이 착한 게 제가 차가 그렇게 돼서 출퇴근은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당장 출퇴근이 안 되니까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차 있는 것보다 그냥 지하철이 편하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냥 매형이 차 쓰세요. 착하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차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 되면 뭐 주말에 비가 온다 그러면 굳이 세차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세차를 안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거의 탈퇴하면서 제가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너무 소홀하게 들은 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회원분들도 여기 계시는 고수님들의 이야기를 절대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를 하는 판매 딜러나 제조사의 말도 너무 믿지 마세요. 3년도 지났고 10만 킬로도 이상도 탔는데 그건 뭐 고객이 부담해야 될일 아니냐.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이 억울합니다. 그죠? 이 얘기를 설명을 몇십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몇십 번을. 오늘 또 하게 되네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차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차에 대한 제 역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